자, 이제 허리 쪽으로 마사지를 옮겨가겠습니다. 자, 마치 소파에 또는 쿠션에 기댄 자세로 앉아주세요. 예. 그리고 양손은 폼롤러 뒤쪽으로 위치해주시고 그대로 체중을 위로 이동시켜서 엉덩이에서 허리 쪽 사이, 예, 척추, 요추의 양 옆에 있는 요방 형근이라는 근육을 집중적으로 마사지 해줄게요. 자, 팔꿈치 바닥에 놓으시고 뒤로 눕는 자세에서 몸통만 살짝 비틀어줍니다.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 계속 롤러를 굴려주시는데 요추라는 뼈 양 옆에 척추의 기울기를 담당하는 요방 형근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그 근육을 한쪽씩 지금 자극을 해주면서 풀어주는 자세입니다. 앉아있는 자세에서 허리의 경직이 제일 많이 오고요. 그러신 분일수록 그때그때마다 이 부위를 풀어주시면 좋겠죠. 천천히 부드럽게. 언제나 마사지하는 부위에 체중을 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반대쪽. 폼롤러의 위치가 마사지하려고 하는 정확한 위치에 있도록 조절해주시고 갈비뼈와 골반 사이에 허리뼈가 있잖아요. 요추 옆에 있는 근육이에요. 자, 이제 다시 엉덩이를 대고 앉으신 다음에 자, 이제 폼롤러를 무릎 안쪽으로 위치를 옮겨주세요. 자, 이제는 허리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테라피. 자, 척추를 롤다운해서 매트에 눕혀주시고요. 자, 엉덩이를 들어서 폼롤러를 천골 아래 고정시켜주세요. 이때 롤폼의 오른쪽 왼쪽 좌우 대칭이 되도록 양손으로 고정시켜주시고요. 양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마치 몸이 공처럼 동그랗게 되도록 특히 허리가 열릴 수 있도록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서 있을 때 허리가 눌려 있잖아요. 이 간격의 프레셔를 이렇게 풀어주는 자세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허리를 충분히 늘려주시고 자, 여기서 양쪽 무릎을 오른쪽으로 보내시면서 시선을 왼쪽으로 비틀어줍니다. 척추 전체가 마치 빨래를 짜듯이 비틀어주시고요. 반대, 숨을 마시고 이동하면서 내쉴 때는 스트레치 해주세요. 척추의 기능 중에 지금처럼 회전하는 기능이 가장 노화가 빨리 오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운동 전, 운동 후, 그리고 주무시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척추 깨우기, 지금처럼 비틀기입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본인의 호흡 패턴에 맞춰서 동작을 일체감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허리에 갑작스런 피로감,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허리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처럼 머리보다 엉덩이를 높여서 누우신 다음에 상체가 아닌 하체를 비틀어주면서 허리의 밸런스를 찾아주세요. 특히 골프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트레치가 굉장히 중요한 피로를 회복하고 그리고 좌우 밸런스를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양쪽 무릎을 오른쪽으로 넘기시고요. 체중을 오른쪽 엉덩이에 실어주세요. 엉덩이 뼈와 허벅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엉덩이 관절이고요. 이 부위에 있는 근육의 세 겹 유착을 풀어주는 테라피 하겠습니다. 자, 양쪽 무릎을 작은 원을 그리면서 엉덩이 측면에 있는 부위에 자극을 유지해주세요. 자, 중력에 내 체중을 의지해주시면 폼 롤러가 엉덩이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특히 엉덩이 안쪽에 있는 딱딱한 근육이 느껴지시면 그 근육을 집중적으로 풀어줍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루 종일 앉아있을 때 엉덩이 관절이 뻣뻣해지시면 그 통증이 어깨, 허리 쪽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엉덩이 관절은 마치 자동차의 바퀴인 것처럼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기름칠 해주시는 지금과 같은 스트레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반대쪽. 두 무릎을 왼쪽으로 보내셔서 무릎을 돌려주면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측면 풀어주세요. 경직의 강도에 따라서 사람마다 오른쪽 왼쪽도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많이 뭉쳤다라고 느끼거나 무겁다라고 느끼는 부위는 조금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줍니다. 엉덩이 관절이 부드럽게 풀리면 보폭도 넓어지고 걸음걸이가 훨씬 가벼워지실 거예요. 자, 그대로 양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다시 당겨주세요. 자, 양손 오른쪽 무릎을 잡으시고 왼쪽 다리를 쭉 뻗어서 바닥 쪽으로 길게 뻗어줍니다. 자,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게 배꼽을 당겨주시고 무릎을 가슴 쪽에 붙여주세요. 목과 어깨 긴장이 없는 상태에서 호흡에 집중해주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배꼽을 조여주시면 하루 종일 접혀있던 허벅지, 경계선 부위, 서해부가 펼쳐지면서 다리가 시원하게 스트레칭 될 겁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배꼽을 몸쪽으로 당기는 듯한 느낌을 유지하시면 긴 허벅지가 길게 스트레치 되실 거예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어주세요. 이때 다리를 길게 뻗습니다. 자, 왼쪽 무릎 구부리시고 반대쪽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길게 뻗으세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무릎을 가슴에 붙여준 상태, 이때 목이 긴장되지 않게 그리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 조이시고요. 허벅지 경계선 부위 시원하시죠? 네. 항상 찝혀있고 접혀있는 부분은 그만큼 혈관도 찝혀있고 접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혈액순환에 있어서 혈관을 쭉쭉 펴주시는 그런 스트레치, 그러려면 근육을 펴주셔야겠죠. 자, 다시 무릎을 당겨주세요.